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룸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국회 입성 이후 유권자의 바람대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조선업의 총체적 위기 속에 지역경제는 더없이 어렵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소송과 또 주민소환권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앞으로의 거취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죠. 그래서 오늘 저희 감시자들이 준비했습니다. 특집 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3당의 국회의원 각각 한 분씩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경남 지역의 최고 입담 세 분을 모셨다. 전 입담 분이 아니고. 아,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담하면 우리 노회찬 의원. 아,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름 휴가철이어서요. 뭐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뭐 국회의원들이 매번 이렇게 주민들 만나고 바쁘게 네. 뭐 서울과 지역을 오고 가고 하는 그게 아마 휴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이나 이런 거? 저도 지난주에 한 3일 좀 쉬고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에 갔다 왔죠. 아, 산에요? 예. 좀 힐링이 되셨겠네요. 예, 계곡에 그 발도 좀 담그고. 아, 그렇게 보내셨구나. 참 더울 텐데.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7월 말에 마지막 주에 그 휴가를 잡아놨다가요. 네. 그주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던져주시고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네. 저희들은 휴가를 못 갔습니다. 바쁘셨군요. 네. 네. 노회찬 의원님. 네, 저는 그 결혼하고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8월 첫 주에 그 아내랑 같이 이렇게 2박 3일 가려고 창원 근처 바닷가로 갔었는데 1박 2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네.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30년 만에 첫?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 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경우에 갔고. 네. 예. 그래도 짧지만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개원한 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 가까이가 돼가는데요. 그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또 감시자들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무시무시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50만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 곳곳을 감시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역할이고요. 또 여기 나오신 세 분을 포함해서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저희의 감시 대상자들입니다. 국회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애정어린 시선과 함께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이 세 분은 20대 국회 초반 레이스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좀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간의 의정활동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짧은 기간에 점수라고 할 것보다도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난 뒤에 먼저 선거 기간에 네. 우리 주민들 많이 만났는데 그때는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읍면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네. 주민들이 실제 원하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 이번에 정리를 꽉 해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지내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한번 정리를 했고 그다음 국회에서는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에 소속되어 있고 네. 상임위는 민생특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민생특위에 참여를 해서 이제 사교육비 경감 문제하고 네. 또 청소년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전에 이제 여야가 모여서 관계 부처 이제 그 장관님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지역구도 잘 챙기고 또 중앙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 의무를 잘 챙기는 뭐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2개월, 3개월 지났는데 네. 뭐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열정에 대한 점수는 그래도 후하게 주실 수 있겠네요.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우리 네. 주민들이 후한 점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름이 감시자들인데 의정활동 평가를
스스로 하라고 하면 감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또 감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좀 낯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정책보좌관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네.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이제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2, 3개월, 2개월 반 정도 해보니까 그때하고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일은 많아지고 국민들의 시선은 좀 따가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대 국회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들이 강하셔서 함께 그분들과 지난 2개월 반 정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왔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임위는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네. 소속이 돼서 개인 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우리 경남의 심각한 현안인 조선산업, 그리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에 좀 집중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네.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좀 뭐 수미양가로 하면 양 정도. 너무 박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양도 양호한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저는 뭐 우선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 선거기간 중에 한 약속이 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사실은 늘 기억되고 있거든요. 또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또 강박관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제가 국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들겠다고 한 법안, 1호 법안, 2호 법안은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기기 때문에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 실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정리해고 제한법 그리고 네. 학교 급식을 갖다 원활하게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책임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학교 급식법 개정안 제가 이제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불렀던 그 두 가지는 이미 제출을 갖다 함으로써 약속을 지켰고요. 또 다행스럽게 제가 공약을 했던 것 중에 뭐 쓰레기 봉투값이 인하라거나 네. 이런 부분은 창원시가 호응을 해와가지고 지금 그걸 낮추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낮추는 문제도 감사원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이 관심을 보이면서 네. 낮추기 위한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한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제일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과거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에도 제가 페이스북을 아침에 보는데 새벽에 간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창원에 있는 어느 뭐 어떤 시민공원 앞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위험하다. 이래서 제가 그걸 보고 5시간 만에 답변을 했어요. 알아보니까 두 달 후에 설치해 주겠다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민원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게 이제는 변명할 방법이 없다. 거리가 멀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늦게 봤다거나 이런 걸로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때그때 24시간 끼어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감시자로 뽑혔지만, 늘 감시를 받고 있는 감시자들로부터 네 맞습니다. 감시자, 그런 신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더 일이 많아지셨겠어요. SNS 소통도 하셔야 되고 답글도 달아주셔야겠고 그렇죠. 감시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요 한 분 한 분께 개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이 우리 의원님들께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먼저 우리 박완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의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박계가 휩쓸면서 4.13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에 바랬던 변화의 바람이 조금은 좀 잠잠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도로 친박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의 변화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번에 물론 이제 전당대회에서 우리 언론에서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분들을 당선시킨 것도 결국 당원과 국민의 뜻이죠. 네. 국민의 여론조사와 당원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죠. 그 정권을 성공시키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좀 많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하면은 여당은 결국은 현 정부가 성공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우리 대통령 임기가 뭐 1년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주 그 서로 여당과 정부가 한마음이 돼서 국민이 바라는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친박당, 뭐 비박당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좀 이 개념이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동의를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뭐 그 소통을 좀 강조한다거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마 새누리당에 바랬던 변화였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입장은요. 그거는 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소신을 가지고 끌고 갈 때 여당이 공격 안 해도 지금 여기 두 분 야당 의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매번 비판적이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면서 어쨌든 정부를 국민들이 5년 동안 임기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5년 동안 자기의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이세요. 네. 삼선인데 창원 성산에선 초선이십니다. 네. 중앙정치 활동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또 지금 정의당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6월 달에는 그 첫 주 그 한 열흘 동안에 비행기 11번 타고 오르락내리락 그랬습니다. 네. 늘 이제 그 지역을 중심에 두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앙정치라는 것이 네. 뭐 우주의 다른 세상에 대한 정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폭염 속에서 다들 이제 그 에어컨은 틀어야 되는데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근데 사실 그 문제 지금 다들 그 관여하고 계시지만 그 문제 푸는 게 중앙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창원에 계신 또 우리 경남에 계신 현재 생활의 일선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정치여야 된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수 의원께 이제 개별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각각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김용수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당론을 모으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면서도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선 당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국민들도 사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찬성이 많았다가 반대가 많았다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국민들이 찬반이 엇갈리는 이상 당내에서도 저는 그런 국민들의 찬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게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 사드 배치의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아닙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훨씬 중요한 시점인데 사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 이전에 꼭 했어야 될 주변국에 대한 설득의 과정도 빠져 있고 그리고 배치 이후에도 반발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의원 얘기라도 해서 가서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의원들을 청와대가 나서서 비난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꼬여있는 한중관계를 누가 어디서 풀 건가 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사드가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드 배치 이후의 과정들은 또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네. 문제들까지도 함께 그 과정에서 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에 대해서 박원수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각 당마다 좀 다르니까 입장이 네. 사드 배치는 저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빈번한 뭐 핵실험 문제라든지 우리 또 대한민국을 싸우고 있는 주변 정세를 보면은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 안보 우리 대한민국 존립의 네.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 미사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이렇쿵 저렇쿵 많은 이야기들이 이 시중에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저는 생각할 때 아주 좀 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야당 의원들이 이 시기에 몇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와 어떤 뭐 외교 관계를 푼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지금 이제 그 사드 배치 과정이 이렇게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되고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충분하게 이렇게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또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나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일부 이제 배치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일부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배치 네. 지역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노회찬 의원께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예, 뭐 불을 끌려고 했지만 오히려 잘못 끄게 되면은 불이 더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좀 잘 버텨왔는데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잘 버텨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더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만 가장 걱정하는 거는 북한의 어떤 핵 개발 능력과 그 미사일의 어떤 개발 어떤 실적들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높아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근데 사드 배치가 이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의 어떤 개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어떤 뭐 방해물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국제적 환경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 더 간섭하기보다는 방해하기보다는 우리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드 배치 이후에 북한이 더 좀 좋아진 거 아니냐 여건이 좀 그런 걱정이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런 과정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문적 지식과 판단도 필요한 것인데 국회의 동의가 전혀 없이 또는 국회의 논의도 없이 그렇게 어찌 보면 뭐 국방부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뭐 거의 청와대 단독으로 결정하다시피 결정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과정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사드 관련된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또 한번 평가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올 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중에 한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의 동의에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한미 협정에 의해서 그것은 행정 협정으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든 뭐든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이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이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손 놓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이 사람이 1대1로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때 함부로 달라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이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우위를 확보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응이 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 한 가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물론 전문가가 그만.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의문을 사실 갖고 있냐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라면은 왜 우리가 먼저 안 샀냐 이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돈을 써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무기라면은 국방부가 몇 해 전에 사드 도입에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 검토를 했어요. 네. 미국과 이게 타진을 했는데 그때 왜 우리 돈으로 안 샀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좀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조 약간 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무기 구입하는 비용에 보면 그 별거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 돈으로 안 사고 굳이 또 미국이 무기를 갖다 들여오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들어오냐 이거 나는 대단히 그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
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뭐 박완서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저는 정권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에 보더라도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현장 부담을 치우는 부분은 국회 비준 동의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제 비슷한 예가 지난번 참여정부 때 14남북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와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굳이 법적으로 해석을 따지자면 꼭 필요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뭐냐 그러면 남북 한간의 정상이 합의했지만 남한 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정상적인 저는 그 국정 운영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드 문제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면 이제 와서라도 국회 동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국정 운영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외교 안보 문제는 그 네. 북한 문제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부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드 배치는 유독 그 야당 쪽에서 그 네. 그렇게 자꾸 공격과 반발을 하고 맞습니다. 과거에는 네. 이 국가 안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부에 맡기고 네. 여야가 합의하고 여야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닌 거죠. 추진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별로 안 했던 거죠. 저는 국회의원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 네. 저희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이 다 다른 것처럼 여기 나와 계신 의원분들께도 여러분의 의견을 대신해서 다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드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어떤 게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정상적인 그런 과정은 무엇인지 저희가 감시자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조선업 위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조선업종이 정말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선업이 휘청거리다 보니 지역 경제도 벌써부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조선업 위기 해결에 지금 나와 계신 세 분의 국회의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업 침몰의 가장 큰 책임은 우선 우리가 어디에다 물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과잉설비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없이 오다가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역대 정부라든지 네. 또 경영을 맡았던 경영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법기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무능한 경영진 그리고 경영진의 방만까지 겹쳐서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계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지금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해양 플랜트가 지금의 조선 산업 위기를 불러온 제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 기술이나 설계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 전혀 아무런 그 바탕이 없는 단계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과당 경쟁을 통해서 수주 경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어떻게든 좀 조정하는 네. 그런 조정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해양 플랜트 기술이 어쨌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는 중요하니까 우리 조선소가 조선 산업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산업 방향이란 판단이 들었으면 빨리 해양 플랜트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함께 조선 3사와 함께 그 정책적인 지원들을 특히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골든타임들을 다 놓친 거죠. 저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조선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만 현재 부닥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할 거냐 그리고 그간의 문제로 드러났던 부실 경영, 방만한 경영 또는 정책적 오류를 어떻게 빨리 바로잡고 응당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냐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서별관 뭐 청문회 같은 게 열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이 산업을 대한민국을 위한 산업으로 이렇게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기술자들이라거나 또는 조선산업에 종사해왔던 그런 이 능력 있는
그런 일꾼들을 갖다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거 일본처럼 마치 조선 사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일본이 다시 조선 사람에서 못 일어서고 있는 그런 지점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다시 저도 뭐 여기 창원의 에스텍스라거나 또는 거제의 삼성 그 대우 현장에 가서 사용자 측도 만나보고 경영자들도 만나보고 노동자들도 만나봤는데 사실 공히다 이걸 살릴 수 있다 살리겠다는 의욕이 충만합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에서 책임질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게 하고 또 경영 방책이라거나 이런 데서 지적된 많은 것들을 흡수해낸다면은 저는 다시 특히 경남 지역에서 조선 산업이 우리의 든든한 어떤 일터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도 우리 저 노회찬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조선업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선업을 구조조정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뭐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조선업이 또 호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선 급한 것은 조선업을 정상화시키고 거기에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강도 높은 자구 노력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실험 문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조 8천억 원 또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해서 2천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이 빨리 추경안을 좀 통과시키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조선업을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IMF 외환위기 때 그때 구조조정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이렇게 넘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조선 특히 우리 경남의 조선업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남의 정치인들이 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번 기회가 이제 위기가 곧 기회다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위기 과정을 잘 넘겨서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그 우리 조선 산업의 강점으로 갖고 있는 해양 플랜트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친환경 선박들, LNG 연료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정부와 함께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항상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동안 열심히 정말 일해왔던 노동자들부터 먼저 구조조정 해나가는 그런 식이 항상 반복돼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수한 노동력들이 조선업으로부터 떠나가고 그리고 호황이 왔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이 어려워진 원인 중에 하나가 하층에 재하층, 재하층까지 이어지는 이 노동자들의 이 몇 단계에 걸친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 조선 산업을 어렵게 만들어온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동 문제까지도 함께 풀어나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조선 산업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정말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다시 한번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권의 지원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간에 뭐 좀 부실하고 방만했던 그런 경영의 일단이 드러나게 되면서 여론의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뭐 지금 청문회 뭐 증인으로도 이렇게 요청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부실 대출의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는 이제 산업은행장, 전 네. 산업은행장, 뭐 홍기택 은행, 전 은행장 같은 경우에 진술을 한 것처럼 당시에 뭐 지금도 연봉 1억을 받는 사회 이사인데 아무 전문성이 없는 뭐 청와대에서 사진 찍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그분이 은행장이 진술한 바에 하면 3분의 1은 청와대에서, 3분의 1은 금융감독기구에서, 3분의 1은 자신들 산업은행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부실의 책임을 그런 분들이 많이 져야 되는데 왜 아무런 진짜
저 임금으로 일만 했던 사람들이 먼저 잘려나가는 식으로 모든 피해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하신 섭일관 회의에 관한 청문회가 바로 조선 해운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에 관한 네. 네, 그 청문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증인 채택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일부 언론 사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새누리당이 전국을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당답게 뭐 집권당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인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부처의 어떤 총책임을 맡았던 분들을 포함해서 그 관련자들은 뭐 나와서 뭐 그 당시에 뜻뜻했으면 뜻뜻한 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뭐 정책 오류가 있으면 그걸 또 시인한다거나 하는 좀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임한다면은 뭐 그 청문회는 이미 기에 합의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추경까지도 그렇게 좀 예정대로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누리당에 좀 이렇게 책임 있는 당당한 그런 좀 자세를 야당 요구에 의해서 네. 청문회가 사실 어려웠던 것을 네.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준 거죠. 아, 네. 청문회 자체를.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정인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조선업과 관련된 청문회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또 앞으로 근로자 문제라든지 조선업의 미래 문제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 원인을 밝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어떤 그 청문회 정인 이걸 가지고 또 여야가 정쟁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청문회 본래의 모습대로 본래의 지지대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저기 춘향전에는 춘향전인데 성춘향하고 이도령 안 나오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춘향전 아니라도 아니 섭일관 회의에서 가장 그 직책 높았던 분들이 최경환 전 부총리라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해명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섭일관 회의가 이제 이번 청문회의 핵심인데 사실은 네. 섭일관 회의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이제 밀실에서 논의를 해서 그게 이제 그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또 관치금융 그 과정에서 관치금융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보면은 정부는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섭일관 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실제 어떤 논의들이 됐고 근데 지금 의혹은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대우조선에 그 당시에 이미 3조 1천억 원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알면서도 4조 2천억 원, 4조 2천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정인 한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책임 있게 나와서 국민들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섭일관 회의와 같은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청문회를 자주 하면 청문회에서 개인 그 의원들이 뭐 지금처럼 마치 자기의 정치 공세장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자주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두 분은 네. 조선업이 이렇게 된 게 섭일관 회의 때문에 된 걸로 섭일관 회의가 조선업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왜곡을 시키는 그런 네, 말씀인데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네. 아까 춘향이 이도령이라고 했는데 춘향전에 섭일관 회의 때문에 우리 조선업이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섭일관 회의에서 4조 2천억이라는 정책 자금을 지원한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 4조 2천억이 지원이 돼야 되는 시점까지 우리 조선업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왔고 그 원인을 밝히는데 청문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섭일관 회의 하나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청문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쟁에 청문회를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섭일관 회의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업이 오늘의 이리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한 과정에 마지막 과정에 하나의 어떤 절차였다고 보면은 그 앞에 많은 절차들 우리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있기까지에 많은 시간과 많은 참여자와 많은 책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야당에서는 섭일관 회의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제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그 오랫동안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그 이제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 아닙니까? 네.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게 지속적으로 또 대량으로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책임의 추궁에 가장 천병에 서 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또 책임을 또 져야 될 마땅한 전 산업은행장이 예, 이것은 산업은행이 독자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 정부가 그 서비관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다 정부의 그 당시 뭐 정책 결정을 부총리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은행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그건 따져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리까지 온 것이지. 대한 청문회냐, 아니면 네.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냐. 서별관 회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왜. 아니, 그렇다면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한 어떤 아니, 서별관 회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왜 서별관 회의에 참여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고 네. 하는 이거죠. 아니, 산업은행장이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김경수 의원 얘기 말씀. 두 분이 너무 뜨거우신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별관 회의만 청문회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야당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것이 박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선업의 위기를 밝혀나가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네.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것이 조선업의 위기를 만들어냈던 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업의 가장 중요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정책 자금이 지원되고 하는 과정이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그 결정적인 그 과정이 이제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드러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별관 회의 자체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번 조선 해운 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들, 그 경영진의 무능이라든지 아까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는 확실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서 국민들이 볼 때 왜 이번 조선 산업이 이렇게 위기가 됐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 의원 네. 말씀에 공감을 하고 서별관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업 위기가 오고 난 뒤에 지난해 하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이미 조선업의 위기가 온 이후에 그걸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회의가 서별관 회의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는 생각할 때 서별관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조선업이 어떻게 해서 오늘에까지 이러고 이렇게 위기를 맞고 그 과정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의 책임이 더 많은 것인가 이걸 밝히고 앞으로 우리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가 집중돼야지 네, 네. 자꾸 서별관 회의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하는 예, 것은 김경수 의원께서 서별관 회의도 중요하니까요. 예, 예. 서별관 회의에서 밝힐 수 없도록 위기를 밝히는 걸 동의하면서도 네. 그걸 밝힌 건 다 좋은데 요 사람만은 부르지 마라 자꾸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 박완수 의원께서 제시한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도 저희가 뭐 다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그와 더불어서 서별관 회의는 또 어떻게 된 건지 네, 증인을 중요합니다. 채택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의견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허위 폭로, 또 의원들의 가족 보좌진 채용, 그리고 지역의 4선 의원이죠. 이군현 의원의 보좌진 월급 횡령까지. 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정당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번에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 또 흐지부지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은데요. 지난달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연설하시면서 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네. 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자신의 월급을 자신이 정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사장 아니면은 가게 주인 아니면 그런데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의원이 정하는데 저는 월급 국회의원 월급을 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월급을 깎기보다는 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대우받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또 아마 국민들도 일만 제대로 한다면 월급 많이 받아도 좋다라고 찬성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월급을 세비를 반으로 깎자라고 얘기한 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독일 최저임금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임금도 독일보다 평균임금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하고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잘 살자.
그래서 국민들이 나아질 때 국회의원도 나아지는 식으로 가야지 국회의원만 먼저 나아지면 어떡하느냐. 그동안에 국회에서 세비 인상을 갖다가 일반 국민들의 급여 인상 수준보다도 더 가파르게 빨리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세비를 깎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좀 더 나은 임금을 받도록 국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보수도 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월급이 갑자기 50%를 깎이면 네, 가게도 큰 어려움이 오겠죠.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더라도 그렇죠. 제가 아내하고 네. 상의 안 하고 제안했습니다. 아, 네. 사모님 말씀 끝나겠는데. 박완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회찬 의원님 말씀대로 뭐 세비를 깎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받는 특별한 권리 갖는 또 국회의원이 받는 특별한 그 혜택 이걸 이제 국민의 눈높이 공감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 특별한 권리와 이 혜택에 대해서 이제 정말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입법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 각종 뭐 위원장, 의장 운영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도 정확하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후에라도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걸 정확하게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볼 때 국회의 특권과 특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연금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뭐 시중에 우리 국민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항공권, 뭐 철도 연금 이게 전부 공짜로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뭐 선진국의 국회처럼 실경비만 보상을 받고 명예직으로 네.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저는 뭐 네. 괜찮다고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그 국회 특권 내려놓기 논란에서 이건 좀 잘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말씀하신 내용에는 거의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특권을 내려놓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역할과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감시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낸 세금을 가서 잘 감시를 해달라고 말 그대로 감시자로서 국회에 보내놨는데 무조건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일하기 어려운 국회를 만들어버리면 저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하는 데 필요 없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특권들은 확실하게 내려놓고요. 오히려 거꾸로 행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기구가 됐던 세비가 아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국회가 네. 강화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가 우리 국회가 정말 그 선진국에 특히 유럽에 있는 국회들처럼 밤낮 없이 일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지금 3개월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많이 남은 임기 동안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요. 한 분씩 남은 임기 어떻게 의정활동 하실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서두르지 않고 우리 지역을 챙기고 국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가 최근에 정말 국민의 대의 기관인지에 대해서 저도 참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어떤 정당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보다는 정말 그 국민의 논리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두르지 않고 네. 제가 지역을 챙기고 제가 정말 그 서민의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조그만한 일이라도 임기 동안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상임위는 산자위고요. 산자위에서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 건 결국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우리 당의 두 가지 TF를 맡았는데 하나가 청년 일자리 TF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청년 창업 팀장을 맡아서 청년 창업과 관련된 제도나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창업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 만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기요금 개선 TF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는 이 전기료 문제도 이 더운 여름날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켜는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국민들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국민들이 이 폭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꼭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지역에서 당선되었던 뭐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모두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분인데 당선되자마자부터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뭐 소통이 안 된다는 원망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창원 시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얘기, 제가 부탁받았던 얘기, 제가 대신 어떤 따져주기를 바랬던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활동의 방향과 목표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민생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어떤 살림살이가 더 편해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 개혁이 그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특권이 아니라 불필요한 여러 가지 또는 과도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해내는 데 제가 앞장을 서겠고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이 한번 다시 법사위로 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민생 중심으로 해서 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뭔가 지역 문제를 가지고 연락을 해 주시면은 12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시자들이 35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도민들 만나는 자리에 지역민들 만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